전 축구 선수 이찬수가 아이들이 지표에 낙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아내 심하은에게 막말을 내뱉었다. 7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하는 이찬수 심하은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일을 마친 뒤 새벽녘에 귀가한 이찬수는 다친 다리를 치료한 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잠에서 깬 뒤 1층에서 벽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는 심하은과 아이들을 목격했다. 이에 이찬수는 말리지는 못할 망정, 너까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벽에 낙서를 하면 안 되지 않냐라며 타박했고, 심하은은 아이들이 이미 벽에 줄을 그었기에 혼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라고 했다. 나중에 도배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후 심하은을 따로 거실로 부른 이찬수는 벽에다 낙서를 하면 어떻게 하냐. 벽은 낙서하는 곳이 아니지 않냐라며 답답해했다. 심하은 역시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오빠는 어렸을 때 벽에 낙서도 안 해봤냐라고 은수했다. 이찬수가 나중에 도배하려면 다 돈이라고 하자 심하은은 도배하는 돈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반박했다. 이찬수는 낙서로 가득한 바닥과 소파, 대리석 벽까지 지적했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가가 아니라 전셋집이다. 나갈 때는 언젠가 원상 복구를 해주고 가야 된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이찬수는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넌 돈을 쉽게 생각한다. 나도 돈하는 내가 싫다면서도 널 보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날선 말을 내뱉었다. 심하은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벽은 도배하는데 얼마 안 든다라며 답답해하자 이찬수는 난 너의 이런 점이 싫다. 그 얼마를 벌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쌍둥이들이 3살인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네는 생각도 없이 낙서나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심하은은 그럼 우리 집에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4명이다. 우리가 돈을 펑펑 쓰고 빈대부터 사는 사람이냐. 돈 가지고 내가 뭐라 한 적이 있냐라고 반박했고 이찬수는 난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게 뭐가 있냐. 지금까지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해왔지 않냐라며 화를 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이찬수의 말과 달랐다. 어려운 상황에서 심하은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물론 모델학과 교수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고. 그는 지금까지 온 건 오빠 때문이 아니다. 친정에 한두 번 손을 벌린 줄 아냐. 그리고 나도 같이 벌었기에 가정이 유지된 것이라며 가족들에게는 절약을 강조하는 이찬수가 자신을 위해 새로 산 냉장고와 고가의 게임용 모니터를 꼬집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com